어제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지역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심하게 훼손된 60대 여성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재개발 구역 건물 입구에 불에 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대원들이 불이 꺼진 뒤큰 자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일부가 나온 겁니다. 지역이에요. 조금 저녁에 또 해남가 무서워서 저는 한 6시면 가거든요. 근데 바로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 동네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실에 주목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59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후 5시쯤 귀가하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그 정도 할머니도 다시 보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같이 막 살다가 막 지정이지 뭐 사실은. 하지만 이 남성이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거지에 대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